마이애미 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선생님 손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 손이 지금 필수 구슬로 야니랑 이용해서 이렇게 박람회 전에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근데 필수 굿 이용해서 이렇게 V컷도 붙이셨는데 지금 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트를 손에 보여드리도록 하려고요. 지금 얀도 되게 잘 있고 떨어지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요 손톱 두 개에다가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프리퍼레이션 다 한 상태고 손톱도 되게 많이 단단해지셨거든요. 그전에는 엄청 많이 얇으셨는데 그래서 필수 굿이 지금 아름아름 되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필수 굿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희 센터 멀리 계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수 굿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꾸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브러쉬를 눕혀서 펴기만 해도 되게 많이 묽어지거든요. 바르면 묽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많이 묽게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에 발랐을 때의 그 느낌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 되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발라주시고 또 갓 쪽에 약간 모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얘가 꾸덕하다 보니까 약간의 점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붓질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큐어 할게요. 그러고 바로 빼시고요. 큐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진짜 얇은 손톱도 열이 훨씬 더 적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아트는 좀 많이 화려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나온 레인보우 빔 레드 33번 이용해서 시저 이용해서 조금 잘랐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빔 레드를 필수 굿 필름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큐어할게요. 지금 큐어가 이제 뜨거울까봐 살짝만 했더니 약간 미경화 정도가 조금 덜 남아서 큐어를 조금 더 했어요. 엄청 잘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살에도 붙을 정도로 되게 잘 붙는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제 손에는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너무 지금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엄지가. 자, 요렇게 약간 공작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뒀고 여기에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저희 베이직 실 레이어드 젤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필름 위에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네, 손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램프에 넣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핏램프로 저희는 큐어 속도가 빠르니까 핏램프를 이용해서 그냥 해주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저희 이번 올럽 글리터 젤 이용해서 색깔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더 화려한 색감을 낼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해서 올려볼 거예요. 오발롱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오발롱 저희 7호 브러쉬입니다. 7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글리터를 이렇게 찍어서 색깔이 없는 부분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필름을 찍은
없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세요. 올럽에 들어간 이 글리터 젤은 정말 입자가 얇기 때문에 그냥 커버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런 파우더가 잘 없잖아요. 조금 얇아서 얘네들이 서로서로 벌어져서 보인다든지 그런데 얘는 엄청 미세하게 나와 있는 펄이라서 그냥 커버가 되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아예 커버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올리고 또 다른 글리터 젤을 이용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곳 살짝 넣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 위에다가 얘는 미경화가 없잖아요. 글리터 파우더기 때문에. 근데 여기 위에다가 얘가 글리터가 조금 두꺼워서 젤을 위에 발랐다고 하면 사실 이 글리터 파우더가 다 쓸려 내려와야지 사실 그게 진짜 싼 글리터 파우더이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건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올럽 글리터를 그냥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에 묻어 나오지도 않아요, 잘. 이렇게 도포를 지금 올리는 거는 1번입니다. 올럽 1번 펄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브러쉬에 막 얘가 묻어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쓴 것만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리터 파우더가 나가는 이 아이도 그렇게 싼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요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얘가 좀더 밝은 반짝임이거든요. 요렇게 하고 이제 큐어를 할게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제형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요런 상태, 요렇게 하고 바로 올리시면 돼요.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필름이랑 실크 양을 올려볼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정신없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를 좀 정돈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드 스타핑 올릴 거예요. 골드 스타핑은 번호가 38번. 여기서 이쁜 것만 사용을 할 거니까 몇개 잘라놓고, 그다음에 실크 연도 같이 붙일 거예요. 자,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자, 손님 손을 할 때도 손톱 위에다가 필름을 올리거나 할때 좀, 이런 컬러들을 좀 받쳐주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얘를 여기 손톱 밑에 이렇게 손가락 밑에 받쳤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손님도 훨씬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더 편하게 되시고. 자. 골드색. 필름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줍니다. 제가 실크 양을 해봤더니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그 저희 손님들한테도 몇번 해드렸는데 진짜 이쁘다고 특이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큐어할게요. 베이직 실은 얇게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번 하셔도 되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빼시고 실크 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약간 만들어 주셔서 손에 온기로 피면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그냥 펴지십니다. 그래서 시저로는 자르지 마시고요. 시저 날이 상하니까 그냥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필름은 이렇게 떼주시고요. 필름을 여러 개를 붙일 때는 앞선을 좀 갈아주면 좋은데 사실 지금 해봤자 몇 가닥 안 들어갔기 때문에 꼭 굳이 필름을 앞선을 갈아줘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뜨지는 않거든요. 절대. 실크 얀을 끝에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손을 조금 세울게요. 하고 고정. 끝에 프리엣진, 저기 큐티클 있는 라인만 살짝 붙여서 발라주고 실크 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저 앞전에 그 동영상 찍은 거 있죠? 거기서 한 거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커트. 그다음. 이렇게 끝쪽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 끝에만 이렇게 묻혀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고정력이 조금 적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손톱에다가 조금 양을 많이 해서 하는 겁니다. 자, 큐티클 라인 맞춰서 조금 세우고 핀램프가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핀램프 이용해서 X자로 만들어줘서 마음에 들 때 핀램프로 쏴주시고요. 진짜 고급스러운데 이게 좀 화면에 안 담기는 아쉬움이 있네요. 약간 돌려주세요, 모델님. 찍어서 약간 올려주고 얍! 쏴주면 정말 금방 곧죠? 이게 금방 안 곧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들고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그거 계속 이제 감당하면서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끼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탕 자르고. 많이 안 어렵죠? 이렇게. 아, 이건 실제로 봐야 되는데. 저 사실 아트를 사실 생각해놓고 하지 않아요. 진짜 즉각 만들거든요. 지금도 그냥 생각해서 즉각. 그죠, 선생님? 네. 뭐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시키는 것 같잖아. 즉흥적. 왜냐면 샵을 하다가 중간에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럴 때 찍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 이거 진짜 실물이 이쁜데.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아 이상하게 반짝이네. 사투리 막 겁나 쓰고. 자, 실크를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서 잘라주셔야 끝선이 얇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하고, 자, 여기서 그 우리 MSG 같은 아이 요렇게만 하고 완성해도 진짜 이쁜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뭔가를 더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허니콤. 아, 허니콤은 저희 잠깐 들고 올게요. 서클만 들고 와주세요, 선생님.
허니콤 서클을 넣으면 이쁘니까 잠깐만 그거를 제가 샵에서 쓰는 걸 항상 여기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없는 동안 저희 올업 요 1번 진짜 많이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거랑 되게 많이 달라요. 이번 시즌 거. 그러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고 오시면 그 서클을 거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